주면 간다! 해리포터 주아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주말 저는 지금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냐면요. 이곳에 오면 저의 주말을 책임져 줄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시죠. 가자, 가자! 와, 벌써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 매스 아트라고. 와, 집중력 대박, 대박. 왠지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하고 있어서 미안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퍼즐 맞추고 있어요. 프로그램 오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되게 저런들은 너무 예뻐 보이십니다. 사실 크게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애보다 제가 더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예,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가장 표정이 밝으셔가지고 요즘 이제 뭐 자녀들도 안 놓고 하니까 이런 놀거리가 좀 없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에서 이렇게 좀 놀거리도 제공을 해주고 이런 뭐 체험학습도 있으니까 가족끼리 좀 갈 곳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갈 곳도 생기고 아버님 얼굴에 미소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니 지금 집중력이 상당한데 지금 일어서서까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모습이 위로를 푸는 건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퍼즐 풀고 있습니다. 뭔가 머리를 써야 돼요. 아, 뭔가 머리를 써야 돼요? 지금 머리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신청해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부탁해요. 엄마 아빠, 나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뒤에서 수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제가 좀 둘러보니까 이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 토요 가족 아트 와라 프로그램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신 건가요? 2022년에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가 개관하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과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4회 운영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또 이런 프로그램이 좀 비싸잖아요. 아, 또 돈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얼마 내야 됩니까? 저희가 네.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이요? 네. 빵이요? 네. 지금 이거 지금 친구들 이거 하고 있는 거 다? 네네. 대박! 역시 자녀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럼 저는 한참 버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집중해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여기 다른 프로그램도 몇 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가죽 공예도 했었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번 해본 소신데 지금 장인의 손길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친구 이제 오늘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어때요? 좀 기분이? 집에서 확실히 뒹굴거리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 엄마 아빠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죠? 아빠는 근데 하질 않아. 와, 여기는 또 뭐예요? 와, 여기는 약간 동조. 집중력이 엄청나다. 오, 와, 티셔츠. 이거는 여기는 막 기대도 보이고, 근데 막 그림도 보이는 게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족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직접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가족 티셔츠를 만드는 그런 수업.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오늘 어떤 체험했죠? 티셔츠 무늬를 새기는 체험을 어떤 무늬 새겼어요? 가족에다가 손을 따라 그려서 티셔츠를 새겨봤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우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여기 뭐라고 적힌 거예요? 네, 해피 패밀리라고 행복한 가족이다. 행복한 가족, 어떻게 행복해요? 네.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한테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이 체험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도 드디어 해리포터 티셔츠가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데요? 대구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를 또 지향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족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가족들이 주말에 행복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저의 주말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이 티셔츠랑 함께요. 안녕!